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새벽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십니까? 늙은 사람들은 새벽에 잠이 없어요. 되게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그죠? 원래 일찍 일어나는 제가 피곤한 법이에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아침에 밥 먹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오늘 하루만. 아.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야, 뭐 이거 없구만. 이거 표정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야, 우유 어디서 났어요? 안 먹어 이거? 잼 다 썼어? 어. 그럼 나 좀 줘. 부모님이 한 번 줘. 시즌 때는 몇 시쯤 나오세요? 뭐 아마 한 12시 정도면 나가버려. 아, 원래 일찍 나와서 일찍 준비해요. 어떻게 돼요? 6시부터 일과가 나와서 이제 아침 이렇게 먹고 씻고 운동 이제 웨이트 이제 헬스 운동. 그럼 7시 시작이네요 그러면? 잠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월리워크로 나가서 방망이 하고 오전에 본 운동 이제 또 들어가자 바로. 이제 오전에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에서 안 나오죠. 웬만하면 밖에서 안 나오니까. 내려가지고 팀을 하는 거 보여주는 게. 또 누구 놀러 왔어요? 준우 상현이 말고? 그러니까 너네 방도 잘 안 가잖아, 애들. 아, 그죠. 이 라인들 독거노인 수준이어가지고 안 와요. 뭐 아침에는 뭐 조금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죠. 뭐. 점심 많이 먹고, 저녁 안 먹고. 이제 그만 찍어요. 네. 근데 더 가벼워.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지는. 보여줘. 얘 찍어주세요. 얘. 예. 이거 안 돼요. 홈런 타자 닭발이 몇 개 하냐고. 제일 약한 거예요. 아버님. 아 진짜 못해. 아. 편집으로 들릴 수도 있지. 다섯 개 하는 거 한 10개 정도로. 울자! 몇 개 정도 하는 거야, 이게? 몇 개 정도로 편집?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 잘해. 무거워. 뭐.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일정한 방향으로 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략을 타이밍 맞추는 거예요? 컨택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동화 코치님 맞추려고 치신 건 아니시죠? 그런 영향이 있죠.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겠다는 게 1년 만에 타격폼을 좀 자주 바꾸시잖아요. 올해는 어때요? 뭐라고 정리를 못해요. 계속 바꾸고 내가 오늘 안 우리 동아요. 형도 언제 하는 줄 알아? 시합 중에 형 그래. 일로 나가는데 지나가면 뭐 엔딩 한번 찍혀도 돼. 아, 형 그만 뛰어. 안 뛰잖아요. 올해 지금은 코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요. 해야죠. 한 팀인데. 보통 우리 한 번씩 형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 안 들으시면 형이라고 하잖아. 됐습니다. 됐어. 네?
이 나이에 움직이는 모습 같죠? 아 와이프가 이 나이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늙어 보인다고 그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즐거워 보여 다크하잖아요 엄마 이게 딱 되게 활기차게 즐거워 보여 근데 포스터가 제일 재밌는 분들 진짜요? 네 말 잘하는 사람들 엄마도 포스터예요 아 대훈이 대훈이 형이 유튜버 있잖아요 우리 포스터의 유튜버 그 전에 팀에 있을 때는 긴장도 매년 신나는 걸로 하셨잖아요. 올해는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올해는 지금 다크하게 되니까 다크하게 한번 봐봐요. 네버엔딩 스토리 쓰시는 야구선생님. 내 스토리가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만의 이야기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웃어가는 스타일. 가는 곳 뒤에도. 선수 생활도 더 오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죠. 몸은 좋아요. 체력도 좋아요. 뛰는 것도 잘 뛰고. 이 시즌 때도 거의 뛰는 것 같다 해요. 런닝머리 30분이나 1시간. 도루를 하는 게 슬슬 좀 겁나지는 않으세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구조를 해. 그래서 좀 올 것 같아. 약간 그런 걸 알아서. 오늘 첫 라이브인데. 신경 쓰시는 게 있으세요? 라이브 때 좀 뭐 다르다거나 피칭할 때만 받고 처음 받는 건 일단 알아가야 돼 일단 많이 받아봐야 돼 그래야지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피칭할 때랑 이렇게 사람이 진짜 직접 들어왔을 때 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받아봐야 돼 모릅니다 야 그냥 때려 때려 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지금 좋다, 지금! 나이스 미션! 와, 좋아, 지금 좋아! 연습한 거, 연습한 거! 나이스, 나이스! 네, 꿈네. 어? 맞네. 보소 적절하다, 보소. 네. 와우, 나이스 무브, 노! 두 개! 와우! 볼, 볼, 볼. 오케이, 세지! 골반으로! 들어, 쏘였어! 와! 지금 골반 나왔어. 라이브 하면서 네. 수수 곡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다들 좋은 곡 갖고 있고, 야, 올해는 수수들. 나는 진짜 좋아질 것 같아, 수수들이. 아, 근데 저는 하이를 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냥 다 쳐요. 제 약간 좀 방망이의 모토가 그 연습 때 모든 공을 다 정확히 맞춰봐야 시합 때 칠 수 있다는 약간 조금 그런 모토여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애들을 다 이렇게 보고 치는데 이렇게 보고 쳐가지고. 모토로라? 응. 모토로라? 그 옛날 사람이잖아. 알죠? 모토로라. 역시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 우리 다 옛날 사람밖에 없네. 하이볼 원래 좋아하잖아. 하이볼? 하이볼. 맛있지 또. 하이볼. 짐.
짐볼? 짐볼 짐볼 짐빔 짐빔 맞지? 짐볼은 짐볼은 짐볼이잖아. 야 너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아니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야 나 자연스럽게 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둘 줄 알았는데. 오늘 민호가 그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네. 지영이 형이 말 많이 해주고 편하게 해줘서 나중엔 좀 잡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잘생을 잘해. 참 잘해. 포수로서 이 온 투두들을 어떻게 이제 데리고 가느냐. 일단 편하게 해줘. 제일 편하게 제일 편하게 던질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원래 스타일이 한구한구마다 계속 얘기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애들을 가만 놔두잖아. 당연히 형 애들 자꾸 끌고 가야 되고 그걸 좀 편하게 해줘야 되고. 투수들이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든든한데요 투수들 때문에. 아 그래요? 이름은 여자 이름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이지 형인 줄 알았어요. 형. 야, 할아버지 발음이 세셔서 호적이 올라와 보니까 이지 영어로 있어가지고 이제 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여자 이름은 그냥 지영 언니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키움에 계실 때 전병우 선수가 계속 언니라고 부르셨잖아요.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많았어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르는 선수가 없었죠. 여기는 아직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편해지진 않았으니까. 부를 만한 떡잎을 보이는 선수가 있을까요? 떡잎이요? 예. 잘 뛰었을 때 12초 8 이렇게 뛰었거든? 12초요? 응. 언제요? 아니요 뭐 1, 2년 전이었어. 그때 12초 8 몇이면 성우 선수 아닙니까? 아니 그냥 12초 때지. 100m 한 번씩 뛰면 12초 8 한 번 이런 요 정도까지 나와봤지. 남았어요? 이제 수비 디펜스 오늘은 여기까지. 얘 누군데? 하늘이 누구였지? 영국 남자였나? 하는 거잖아. 사이드요? 마지막에 얼굴 바뀔 때마다 영상 찍잖아요. 그 찍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거 딱 하잖아요. 아니야 그거 누구 유튜브 중에 누구 한 명이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아! 우와! 아! 와! 감사합니다 카비! 반가운데. 오! 웬만한... 에이! 좋다! 제이엠피! 못 봤지? 내가 하루를 오늘 끝나고 바로 와. 바로! 닫기라! 예! 나이스 플레이! 야, 오지 마! 안 하는데! 제이엠피! 제이엠피! 제목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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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 에이. 스타벅스. 레벤티. 레벤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벤티. 코치 모더. 메모카 친구 프라페치노. 피디님 뭐 드세요? 괜찮아요. 지영이 형이 사신대요. JMP도 먹는데요. 야 JMP. 아 JMP. 오늘 이대로 끝났더라. 내 방에서 점프 만개여도 오늘. 와. 어, 피디님 드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많은 응원 해주신 덕분에 또 플로리다 와가지고 엄청 잘 지내고 있고요. 선수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해서 잘 융화되고 있어서 또 날씨도 엄청 지금 좋잖아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이제 다크하게 다큐멘터리가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피디님이 악마의 편집으로 아, 이 사람을 한번 매장시킨다는 올 시즌 선수들하고 같이 우승을 할 수 있게 투수들도 잘 이끌고 선수들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야구장에서 언제나 이기는 모습하고 역전적인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